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하루에 3건 꼴로 발생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장애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인 가족도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